걸 찍어드려야지. 급조용. 근데 솔직히 작업하실 때 약간 텐션이 이렇게 올라가면 더 좋아요. 이게 그러니까 막 이렇게 얘기도 하고 목소리가 아. 커지면서 그래야 이게 재미 작업이 즐겁지. 하지만 전 말주변이 없습니다. 네? 네. 아, 말주변이 왜 없어요? 뒤에서 듣고 있던 내가 막 발견할 때. 그렇죠? 주변에서 다 듣고 있는데 뭐. 아 근데 요즘 스트레스 받는지 말을 좀 더듬어가지고. 이게 본업이 아니니까. 본업에서 스트레스 받으시는 거 아니었어요? 본업도 스트레스 받고 이것도 스트레스 받고 이러니까 이게. 아이씨 근데 본업 스트레스 받는 게 제일 싫어요. 그러니까. 아 맞아요. 최악이야. 이거는 솔직히 대화를 안 하는데 본업은 대화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말하기 싫을 때 그 꾸역꾸역 말을 해야 할 때 제일 싫잖아요. 그게 그 상황을 설명해야 하고 납득이 될 때까지 말을 해야 하니까. 그거에 비하면 이 녀석은 뭐라 하니까 나 혼자 만들면서 미안해 언니가 너 잘못 만들었어 머리카락 다시 해줄게 이러고 그런 재미들. 어 요번에 망쳤네. 아 다음에 하지 뭐. 어, 이건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작업이라서. 삐치머리가 하나 딱 나오고. 아, 솔직히 조형 작업이 이게 살을 바를 땐 재밌어요. 난 살을 바를 때가 제일 싫은데. 난 사포질하는 게 제일 싫은데. 사포질을 한다는 거는 이미 거의 다 완성이 돼갔다 소리잖아요. 그렇죠. 사포만 계속 붙들게 되는 거? 그러니까 이게 조형하면서 이걸 만들어낸 사람이 있고 대부분은 이제 사포질하면서 이제 그걸 이제 깎아서 만드는 잡아가는. 네, 잡아가는 그런 게. 저는 잡아가는 조형인 것 같아요. 잡아갈 때 그게 이제 마무리만 깔끔하게 되면 즐겁죠. 오케이. 고양이 길이 좀. 그래서 저 사포질 안 하려고 아까 그 조각도로 조각조각 내는 이유가. 그걸로 형태 잡고서는 사포질로 그냥 다듬기만 하려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물 발라주는 이유도 그런 거잖아요. 매끈매끈하게. 네, 표면을 매끈하게. 얘가 진짜 옛날에요. 강사님한테 배울죠. 무슨 말이야. 무슨 말이야. 나 분명히 물 바르는 거 가르쳐줬어요. 나는. 아 바세린 바르라고 했다. 손에다 바세린. 손에다 바세린 바르고 매끄럽게 이제 물 바르면. 하지만 손에다 바세린 바르면은 매끈매끈해서 하는 맛이 안 났다. 나 그런 말 한 적 없어요. 바세린 바르고 잘 안 굳는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거를 저 처음에 했을 때 아무 말도 안 했어. 나 분명 말해드렸는데. 그래 그때 제가 말을 안 듣긴 했죠. 아니 근데 물이 났어. 근데 써보니까 물이 난 거 같긴 해요. 그렇죠. 바세린은 너무 끈적거리고 미끌미끌해서. 그리고 또 퍼티에 바세린이 붙으면은 또 잘 안 굳는단 말이에요 얘가. 어, 바세린이나 핸드크림은 손끝에다 바르고. 응 어때요? 그래 안 붙으니까. 어우 좋아. 이제 저 윗머리 해봅시다.